다음 우리 김인권 씨 한번 넘어가 볼게요. 네. 예. 김인권이 처음엔 재미있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노잼도 노잼도 이런 노잼이 없다라고 폭로했습니다. 누가요? 누굴 것 같아요? 세 사람 다 그러는 것 같은데. 네. 그죠? 그래서 노잼도 노잼도 이렇게 여러 번 반복했던 사람은 누굴까요? 분위기가 성철이 같습니다. 네. 그죠? 너무 잘 맞추나. 가쁜 김. 예, 가쁜 김. 손담비 씨. 아, 그렇게 노잼입니까? 내가 그렇게 실망을 줬나? 어느 정도 노잼이에요. 아니, 네. 오빠가 얘기한 분위기가 쭉 가라앉는 것 같아요. 아, 그래요? 아, 얘기하면은. 저기 얘들아, 정신 차려. 우리 코미디 영화야. 아니, 그러니까 오빠가 말 진중하잖아요. 목소리가 네. 되게 작고. 네. 그래서 귀를 이렇게 귀 기울여야 들어야지만 네. 약간 이렇게 정확하게 들리는. 네. 근데 너무 안 들려서 막 열심히 들었는데 너무 노잼이야. 여기까지 갔는데 귀 씻고 씻고 막 이런 거잖아요. 아, 이게 조금, 네, 그런. 아, 조금은. 그래서 우리 김인권 씨가 손담비 코를 납작하게 해주기 위해서 준비한 개인기가 있다고. 오, 네. 오, 개인기요? 재밌는 거 보여줍시다. 손담비 씨 주목해 주시 얼마나 재밌는데. 아주 그 더운 날. 예. 네. 더운 날. 더운 날. 더워. 그거 멸치액젓이야. 아, 이런 분이에요? 아, 이번 영화가 휴먼 다큐멘터리 영화죠?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이런 건가요? ASMR로 들으면 좋은 영화네요. ASMR. 이런 것도 있어요, 이런 노래. 이게 뭐예요? 신기하다. 개구리. 개구리. 쟤 개구리다. 이거 아니에요? 바로 하는데? 바로 하는데요? 저기 청소 개구리고 여기 청개구리. 이거 바로 하는데? 더 잘하네. 어떻게 하는 거예요? 네, 지금 이 순간 아빠의 개인기에 놀랐을 자녀들에게 영상 편지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애들 태연이 한 방에 보내네. 얘들아, 아빠가 고전하고 있다. 좋아하겠죠, 애들이? 고전이란 단어를 알 수가 없는데 참. 아니, 지금 보면 애를 빵빵 터졌습니다.